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고요.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. 명가 24시 생고기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맛있는 김치찌개랑 라면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라면이랑 밥은 무한리필이에요. 김치찌개 두 개 주세요. 라면이 무한리필인데 라면을 제가 좀 사왔어요. 라면 한 이 정도 됩니다. 여기 옛날에 왔던 데인데 한 번 더 왔습니다. 엄청 맛있어요. 자,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야, 맛있다. 자, 일단 라면 사리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. 넣고 어구리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. 와, 고기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. 자, 생고기가 들어있어요. 야, 고기가 은근히 엄청 많이 들어있네. 이거 막 계속 올라오는구나. 고기 한 이 정도 됩니다. 자, 잘 먹을게요. 아. 아. 자, 김치도 살짝 올려가지고, 국물도 살짝. 맛있다. 라면이 엄청 얼큰한 라면이 됐네. 야, 스프 하나도 안 넣고 김치찌개 국물로만 넣어서 라면 끓였는데 엄청 맛있어요. 야, 맛있다. 끝난 라면 맛이다. 와, 고기는 좀 아껴 먹어야 돼. 여기 있잖아요, 너구리 몇 발이 들어가서 그런가 엄청 쫄깃쫄깃합니다. 아, 맛있다. 자, 이제 라면을 또 끓일게요. 진라면 두 개를 또 끓여볼게요. 자, 라면 하나, 진라면 하나 더. 자, 이건 아까 익은 거. 고기 아껴놨다 먹어야지. 자, 이건 이제 아까 거. 아, 맛있다. 너구리하고 라면 사리보다 와, 진라면 면발이 좀 더 낫네. 자, 김치에다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.
맛있다. 무상태. 자, 이번에 김에다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김라면. 야, 라면은 있잖아요. 김 싸서 먹어도 맛있다. 아, 맛있다. 자, 물 넣고 또 끓일게요. 이 시점에서 삼양라면 두 개를 또 넣을게요. 하나, 자, 두 개. 맛있다. 야, 삼양라면 먹방 엄청 맛있다. 우동사포항이랑 열라면. 자, 마지막 라면. 김치를 싸서.
아, 맛있다. 김에다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. 싱거울 것 같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스프를 살짝만 넣어볼게요. 이렇게 신라면 먼저 넣고 생면 한 개 더. 자, 이제 불 끄고 아, 맵다. 콩나물도 한번 먹어볼게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몇 살이에요? 15살이요. 아, 15살이요? 네. 학교 어디 다녀요? 저 여기 천안 강원중학교. 아, 그래요? 파이팅! 응. 파이팅! 아, 잘 먹었다. 오뇨가 더 팔. 자, 이제 밥 먹을게요. 고기를 김치랑 싸서 먹어야지. 고기하고 김치랑 같이.
오징어 젓갈. 김 싸서 오징어 젓갈을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맛있지. 생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10개를 넣어가지고 먹고 밥이랑 여러가지 반찬들이랑 해서 먹어봤습니다.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